기도 올립시다. 우리의 선하신 목자장 예수님, 이 아침도 감사와 찬송을 올립니다. 영원히 죽었던 저희들을 영생 주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신 주님께서 뱀에게 뺏긴 아담의 죄를 걸머쥐고 죽어주시고 오늘 또 기도하시고 오늘 또 아버지 책을 가지고 심판을 오실 때에 남은 자 데렸고 여호와의 세일 교훈 세일의 만나를 먹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유월절 양으로 희생이 되시고 십자가 저주로 승리하시고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아버지 오른손 책을 받아서 요한에게 계시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이 아침도 읽고 들을 때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우리는 땅에 살기 때문에 보좌를 모르지만은 보좌에서 작정된 뜻이 이 땅의 순서를 따라 다 읽고 있나이다. 이제 마지막 예언의 법으로 세계 교회를 심판할 때 순종자는 오른쪽에 불순종자는 왼편에 세워서 심판하시나이다. 주여, 이 땅은 모두가 용에게 좌파로 갔지만은 시온산 정부의 순교자들과 우리는 오른편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남은 자가 되어야 되겠사오니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시험의 때라.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있고 시험을 이기는 길은 스룹바벨 인밖에 없사오니 말씀에 떨면서 기록되었을 때로 승리케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11장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11장은 계시록의 핵심인데 예언 성취입니다. 구약에 예언한 것이 이제 종말의 본문 그대로 다시 연합이 이루어지는데 성전 안이 있고 밖에 있습니다. 자, 성전은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안에 양으로 따라가는 자가 있고 예수를 알지만은 불택자들은 예수 밖에서 교회를 움직입니다. 이게 바벨 교회인데요. 그 측량에 대해서는 에스겔 47장에 동쪽에서 예루살렘 성전 문지방 동쪽 문지방 밑에서 물이 스며 나오는데 동쪽에서 남쪽으로 갔다가 북쪽으로 갑니다. 그 예언 성취가 방향이 출발은 항상 동쪽입니다. 그리고 남쪽으로 돌아서 북쪽 와서 증거 마치고 끝이 나는데 이 물을 1,000척을 측량하면은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1년. 하루 3번씩 예배 드리면은 365일 곱하기 3은 1,000번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1,000척을 하면은 물이 발목에 오른다고 계시를 했습니다. 또 1,000척 하면 무릎에, 또 1,000척 허리에, 그 다음에는 물이 사람의 건너지 못한 차고 넘친다 했어요. 이것이 전삼년반 역사인데 계시록 11장의 작입니다. 측량한다. 읽고 듣는 것이 측량입니다. 집에서 읽고 나와서 듣고. 그래서 성전 방마당은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게 불태역자는 자 야곱의 집에도 은혜로 택한 사람이 있고요. 환난 때 택한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 은혜로 택한 사람은 자녀 건세고 계시록으로 인쳐서 가는 사람은 왕권입니다. 그래서 이제 군대를 검열하는데 구약 때 기드온 군대 3만 2천 명 중에서 300명 뽑아서 썼어요. 스가랴 13장에 1절에 제를 지은 셈이 열리면은 유월절이
이루어지면은 시련기가 오고 심판이 오는데 은혜 받은 사람 중에 3분의 2는 버리고 3분의 1을 시험의 불 가운데 던져서 금같이 연단합니다. 그게 구원은 하나님 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종으로 불려왔으니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면 돼요. 때를 따라 양식을 먹으라 했어요. 주님께서 그 마지막 양식이 예언 성취인데 다시 예언입니다. 그게 누구한테 맡겼느냐가 문제지요. 시대의 비밀을 10장에서 다른 천사가 작은 책 계시록 두고 나갑니다. 그 다른 천사가 말씀의 종인데 7장에서 인을 치지요. 그럼 8장에서 3절에 기도하지요. 제단에서 그 10장에서 땅과 바다 밟고 세계로 나가지요. 전 3년 반. 그리고 입은 달고 배는 쓰지만은 예언해 달라 했어요. 지금 배가 시련기라는 건 배가 씁니다. 사탄이가 무지경에서 나와서 2000년 은혜를 베풀었는데 해와 공기를 어둡게 했어요. 그 구장인데 첫째 한데 그럼 하나님의 인맞은 자는 항추위가 해치지 못합니다. 5달 동안 그 인이 없는 종들은 항추위 밥이 됩니다. 그건 강단 심판이고 교회 심판은 이제 둘째 한데 중동전쟁 3차 전쟁으로 후삼년에 들어옵니다. 그렇게 첫대 교회는 계시록 12장 6절에 예배치러 가서 양족받지만은 철장들 아들도 없고 해도 안 입었고 세상만 잔뜩 가졌는데 위에서 버리니 13장 후산여반 떨려서 죽게 됩니다. 그 계시록은 영혼구원 받을 중이 아니고 육체구원 동방역사 재림주 만나고 천년시대가라고 준 것이 예수의 계시란 말입니다. 그러면 오늘 교회가 계시록을 전혀 모르겠는데 알려하지도 않고 알려준 사람도 없고 이 시험에 빠졌습니다. 에덴 동산이 뭐 부족이 없어요. 선악과 먹기 전에는 천국이요. 지상천국인데 뱀이가 와서 여자에게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죠. 이 선악과 먹으면은 여자가 부은 수가 없어요. 옛날 여자도 지금 여자도 부은 수가 없어요. 근데 부은 수는 여자에게 선악과 먹은 남자도 똑같아. 예? 부은 수 있어요? 부은 수가 없어. 선악과 먹을 때 아담에게 와서 여보 당신 내 몸이지 나는 갈비뼈인데 저 뱀이란 놈이 나보고 선악과 먹으면 팔자를 고친데 하나님과 똑같이 된대. 그 먹을까 말까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물어봤어요? 왜 답을 안 하셔? 안 물어봤어요? 안 물어봤냐고요? 그렇지? 그럼 지금 교회는 예수님 WCC 할까요? 막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안 물어보고 했다 이게. 똑같은 여자들이야. 그렇게 같이 못 사겠대. 두드려 패 죽이겠대. 부광 몽둥이 들고. 그래서 공상당이 지금 하나님 몽둥이요. 하여튼 계시록 모르면 다 잡아갈 거야. 그럼 계시록을 가르쳐준 교회는 세계 중에 동방에 여기 동작구밖에 없어요. 아무도 몰라요 비밀을요. 모르면서도 아는 척해. 병이 들었어. 다 안다 그래. 다 가졌다 그래. 구원도 다 받아놨대 벌써. 그 척이 병은 병이요. 무슨 병이 척이요. 나는 다 안다. 아는 척. 다 된 줄로 다 됐다 하고. 부족을 모른단 말이죠. 그 모든 구약 성경을 선지서를 농축시켜서 액기스 만든 것이 계시록인데 아주 달고 좋아요. 계시록만 알면요. 구약이 다 풀려. 그런데 측량을 받는 사람도 있고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 못 받는 사람 누구냐? 불택자요. 그 택한 사람은 성령이 찾아가서 측량 받도록 조종합니다. 감화도 감동도 찔러주고 끌어들이고 불택자는 시험에 빠져서 나가라고 그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 이사야 8장
이사 두째 아들이 순인데, 태어나서 아파하기 전에 벌써 65년이 돼가지고 원수가 없어졌고, 이스라엘 두 집이 그 두째 아들에 걸려서 다 부러지고 망하고 넘어진다 깨진다 했어요. 그 구원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지 인간이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구원을 몰라요. 구원을 돈 주고 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만대를 정해놓고 택한 자에게 찾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아는 것이 구원이고 양식을 먹어야 구원이에요. 그럼 2절에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그 성전 안밖에 갈라져요. 그 예수 안에 예수 밖에. 예수 밖에는 이방인인데 공산당 밥이 되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님 결혼해서 신부가 돼요. 성전 방마당은 측량하지 말라. 그렇게 불태역자는 성경에 관심이 없고 성경이 생명인데 먹질 않아요. 눈으로 귀로 먹고 막 들어야 되는데 그냥 두라. 이것을 이 성전 방마당을 이방인에게 주었은 즉 이방은 예수 밖에 사람들이요. 그 이사 19장에도 주님이 구름 타고 오실 때 애굽 사람들을 아주 이방 잔난 군주에게 마음부터 붙여요. 후산년 반에. 그래서 애굽은 남쪽에 사는 물질주의인데 자본주의. 오늘 교회가 물질에 빠졌어요. 그게 이사야 23장에 예루살렘을 도로로 했는데 도로가 물질이 많아가지고 70년 포로 살고 와서도 또 물질 빠진다 했어요. 그래 하나님 화가 나가지고 24장에 뒤집어 퍼버려요. 그래서 높은 사람 낮은 사람 뭐 가모 비자 이자를 받는 사람 내는 사람 다 일반이 될 때 불타서 남은 자가 적다. 이 세상 불타는데 그 이방인이라는 것은 일곱 머리 열 뿔인데 이제 이방의 정치는 13장 17장에 짐승의 비밀이 나옵니다. 저희가 거룩한 성을 마흔 두 달 동안 짓밟으리라. 그렇게 비밀이기 때문에 여길 마흔 두 달이지요. 근데 후 3년 반이 1260일이거든요. 3년 반 한때 두때 반때 다니엘서에 여기는 마흔 두 달. 또 13장 가면요. 이 이방인이 이 땅을 짓밟는 기간이 13장 내용인데 수정통신인데 여기도 마흔 두 달 했어요. 5절에 보면요. 또 짐승이 이방이 큰 말과 참남된 말을 말하는 입을 받고 세계를 속에 싣고 위력이 있는 거짓말을 이 평화 공전인데 58년 3월 18일 훌초프가 했는데 세상에 다 따라가요. 거부하잖아요. 우리만 반대해요. 그거는 이단이다. 그건 사탄이다. 그런데 마흔 두 달 일할 권세를 받았어요. 받아서 짐승이 나왔는데 용이 마흔 두 달 권세를 줬고 또 11절에 땅에서 짐승이 나왔어요. 그리스인데 이 땅에 나온 짐승은 바다에서 난 짐승의 하수인이에요. 그래서 이 숫자가 666이 짐승의 표, 짐승 수라고 예수님이 계시를 해주었어요. 이게 과학이 아닙니다. 이게 컴퓨터 별의집이 아니고 영적 문제입니다. 마귀 세력, 마귀의 숫자가 666이지 이 우리가 사용하는 아르비아 숫자 그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제 11장 3절에 여기 핵심인데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건세를 주리니 건세 두 증인이 누구냐 두 첫째는 누구냐. 그래서 선지서에서 동방의 사람 서방의 사람 둘이 나와요. 이사야 59장 18절에 서방 사람은 두루어 떨고 동방의 사람의 신이 임했어요. 그 신이 이사야 8장과 19장 한 사람 한 제단에 이 예언을 이루는 7명 성령 역사가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비밀로 이 기름이 흐르고 있어요. 그 기름 부음 받으면요 하나님이 책임을 집니다. 신명기 좀 보고 갑시다.
모세가 죽을 때가 됐는데, 모세가 죽어야 돼요. 반석을 두 번 쳤어요. 신명기 34장에요. 모세가 죽으면요, 백성들이 앞이 캄캄해요. 인도 항상 죽었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모세를 데려간다는 거지요. 그럼 예수님도 모세인데,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하늘로 가야 돼요. 그 양떼들이 참, 제자들이 어떡할까? 앞이 캄캄해요. 자, 34장 17절입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애곡하는 기한이 맞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한 달 동안 초상을 치는 거예요. 지도자를 위해서. 9절에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이건 사명 안수입니다. 그래서 대표종이 여호수아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모세는 대표종이고 여호수아는 순회종인데, 자, 이스라엘 자손이 자,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신이 충만하니, 그 모세에게 역사하던 지혜의 성령이 여호수아에게 왔다 이 말이에요. 안수함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더라. 몇 명이? 20세 미만만. 갈렙은 보조 역할인데 여호수아의 짝이고, 그 두 증인이 나왔어요. 그 400년 애굽에 종살고 저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나안 앞에 요단강 앞에 와서 다 죽고 두 명만 남아, 이게 두 첫째 두 감람나무 두 증인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그럼 아담부터 예수님까지 선지는 모세가 1등입니다. 한 사람. 모세는 여호와께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가 하나님 얼굴을 봤다 이 말이에요. 대면. 근데 인간들은 하나님 보면 죽어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네가 나를 보면 죽는데, 그러면 내가 네 사정을 봐서 앞을 보면 안 돼. 뒷모습만 조금 보라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반석 끼워놓고 순간적으로 싹 지나갈 때 모세가 봤어요. 그랬는데도 얼굴이 빛이 나서 내려오니까 백성들이 도망가더라고요. 그래서 모세가 말을 못해, 다 도망가니까 그 수건을 쓰고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 수건이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요, 율법의 수건이 예수로 수건이 벗겨진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땅 그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더라. 모세가 누구냐? 출애굽한 사람이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아브라함의 400년 이룬 예수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살아서 가나안에 가지 않고 죽어서 육체가 시체가 하늘에 갔다가 이제 앞으로 1차 부활이 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 역사가 우리 역사를 거울로 보여줬는데, 계시록 11장 3절에 내가 예수님이 예수 나의 예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준다. 이거지. 7장에 하나님의 인인데 그 10장에서 다른 천사인데요, 학계서의 수르바벨이에요. 하나님의 인이에요. 심판의 인, 주권. 이사 19장에는 중앙체된 한 구원자요. 이사 8장에는 마엘산 하사바스요. 이사 45장에는 기름받은 고레스요. 이 맥이, 성경의 흐름이 예수로 역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오기 전에 구약의 종말을 미리 다 고하고 보여줬다. 이사 46장 10절에. 그런데 역사는 11절에 동방 독수리가 나와서 모락을 이룬다. 모락. 이 성경은 모락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사 11장
뿌리에서 난 가지에게 신이 많은데 모략의 신, 지혜와 총명의 신, 모략과 재능의 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 판결의 신 일곱 명이 임해서 첫 열매 임했는데 첫 열매. 근데 건세를 주는데 1260일 굵은 배옷을 입고 예언합니다. 날짜가 나왔어요. 1260일. 이게 이제 핵심인데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냐. 그걸 모르면요. 계시록 외워도 소용없어요. 그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계시를 줬는데 여호와의 책을 그 이 큰 책은 구약 성경인데 여호와의 책인데 계시록 5장 1절에 보좌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본부에 오른손에 책이 있어요. 그 책을 예수님이 나와서 받았어요. 근데 받은 걸 통째로 준 게 아니고 이미 구약에 기록했으니까 모세를 통해 오경 기록하고 선지들 했으니 계시록만 핵심만 뽑아준 거예요. 큰 책은 예수 가지고 계시고 요한아 이라봐 내가 이 책 하나게 받았는데 내가 주향 보여주게 써. 그래서 4장부터 14장까지가 핵심인데 요한이가 썼어요. 그게 요한 계시록. 구약 성경에 여호와의 책의 엑기스가 작은 책 계시록이다. 그 이걸 이루는 기간이 전 3년 반인데 42달인데 한때 두때 반때인데 날짜는 1260일인데 언제부턴가 그걸 모르면요 다 가짜요. 알았어요? 예수도 한 분이에요. 두 분이 아니에요. 그 모세도 한 사람, 다윗도 한 사람, 수르바벨 한 사람, 베드로 한 사람, 요한사도 한 사람. 그 계시록 1260일을 언제 한다면서 하나님 책에 빠짐없이 다 했다 했어. 이사 34장 신문지에 여호와 책을 읽어보면 빠진 것이 없다. 다 기록해놨다. 그런데 1260 언제부터냐? 그걸 말한 사람이 우리밖에 없어요. 몰라요. 이 목사도 몰랐어요. 왜? 순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이 짝이 어디 있을까요? 1260을 출발한다는 것이 성경, 무슨 성경에 몇 장이 있어요? 어디 무장됐나 보자. 어디? 다니엘, 어디? 18장? 4장. 맞다. 다니엘 4장에 답이 있어요. 그 내용이 뭐예요? 바벨론 왕이 이름이 느부갓네살이지? 꿈을 꿨어요. 근데 해석을 못해서 쩔쩔 매는 거예요. 꿈이 내용이 뭐예요? 땅 중앙에 나무가 하나 섰는데 꼭대기 닿았더라. 그 나무 가지 밑에 모든 동물들이 다 거기 붙어 살더란 거죠. 그런데 나무가 잘라져가지고 쫓겨나서 7년 동안 미쳤다.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인 거를 아무도 박사가 몰라요. 점쟁이 몰라요. 그래서 왕의 할머니가 왕에게 가서 전하, 그 왕이 그리 높은 거요. 할머니도 왕 앞에는 전하야. 응? 아버지도 전하야. 그리고 왕권의 자리에 올라가면요. 자유인이 자유인.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요. 뭐 누구든지 뭐, 엄마, 아빠, 뭐, 할아버지도 꼼짝 못해. 왕 앞에서는. 그렇게 왕의 태후가, 응? 할머니가 들어가서, 왕이요. 그 꿈 때문에 고민할 게 아니라, 그 유다에 하나님의 종 다니엘이 있지 않습니까? 왕의 부친 때도 그 사람이 왕의 우리 부친의 왕의 부친의 꿈도 해석도 하고 다 알려줬으니까 그 사람 불러오세요. 그 다니엘이 들어갔어요. 오락해서 불려갔어. 다니엘아, 네 속에 하나님의 신이 계시지? 내가 들었다 우리 태후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그 해석이 무엇이냐? 다 말해달라. 그래 말해줬어요. 왕이 이 꿈대로 땅 중앙 나무는 왕입니다. 땅의 중앙에 나무가 왕이라는 거야. 근데 한 30년 전에 우리 노랑진 있을 때 이장진 집사께서요. 그 사람이 세무서 다녔는데 성경을 많이 읽더라고요. 근데 뭐 저거 보고 또 계시를 받더라고요. 뭐 빨간 것은 낙인에게 버리라. 그래서 포도주 다 버리고 빨간 담주 다 불태워. 그러더만 그 한 분은 그래. 목사님, 그 다니엘 사장의 땅 중앙 나무가 박정희 대통령이죠. 그래. 이 사람이 죽었, 살았나 죽었나 지금 정신 왔다 갔다 하나.
우리 한국이 대제국 바벨론이야. 지금 우리 유다지. 이 번지수도 모른다 이게. 그 땅조각 나무가 최고 이렇게 박정희 대통령 이렇게 그 귀신이 와가지고 귀신이 와서 사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선악과 귀신이 하나님이 역사 안 하면 나가는 거예요. 나와서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자꾸 입이 열려. 쪼글쪼글쪼글쪼글 열려. 그게 귀신이요. 본인은 몰라요. 못 이겨요. 그렇게 성경에 자갈을 물고 다니라 해서 장기서 자갈 하나 한강에 줄 서다가 바둑들 물고 다녀. 사람 만나 물어. 자꾸 딴 말 나오니까. 예배 시간에 물고 있어. 예배 시간에 물고 있어야 돼. 말이 안 나오지 그러면. 그래서 성경이 야고보 사제가 입에 자갈을 물으라 했어. 말 부릴 때 말은 막 깨물어. 싱겁게 나면 그 말 자갈 봐서요? 못 봐서? 성경이요 성경. 그래서 이장진이가 나가서 신림동에 세일 중앙교회 붙여놓고 하고 있어. 교인이 없어. 혼자 앉아있는 거야. 누가 나가라 했습니까? 저들 나갔어. 허술하면 가는 거요. 자꾸 허술하면 간다고요. 근데 다니엘이가 왕이요. 이 중앙에 나무는 당신이요. 근데 당신 앞으로 이제 미치면은 쫓겨나서 7년 동안 들의 짐승같이 손톱은 세 발톱 같고, 응? 머리털은, 이발 못하니까, 미쳤으니까, 노숙자가 돼서. 왕이요. 대제국의 왕이 7년 미쳤다. 그래, 돌아오면은 이제 다시 왕권에 올라간다는 거죠. 그리고 왕은 꿈을 꿨고, 해석은 누가 했어요? 다니엘이. 해석하고 몇 달 했다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몇 달? 12달. 그게 핵심이에요. 12달. 그럼 제가 74년 7월 달에 4일날 다니엘 강의를 썼죠. 책 봤죠? 또 보여줘? 안 보여도 돼요? 그 영원한 복음이 있어요. 근데 12대 언제요? 74년 7월이면은 12대면 75년 7월이야. 그 7월, 75년 8월 10월부터 1200시 출발인 거예요. 이게 핵심이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 예표나 지금이나 뭐 다 세일만 하고 있지만은 또 가짜 종들은 세일도 말 안 해요. 왜? 세일 들통나면 쫓겨나거든. 그 바보도 몰렸고, 세일은 감췄고, 다른 것만 자꾸 이것저것 혼선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75년 8월 10월부터 체리명식 출발했다, 그 말이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하고 달라요. 그걸 이제 원어로 보면, 카이로스라는 말인데, 카이로스. 헬라 말로 카이로스는 점의 시간, 점 똑똑 찍어서 딱 붙이면 하나 통하고, 크로로스란 말은 이 타락한 세상 시간을 1년 360을 하루 24시간, 이게 크로로스인데 이거는 인간 시간이에요. 그게 다니엘 9장에 70주를 계산하면은 77은 49, 490년이에요. 근데 에스겔, 에스라 7장에 아닥사스다의 그 정치가 구약 정치인데, 그러면 저, 스룹바벨 돌아왔잖아요. 총독으로. 그 다음 에스라 제사장, 또 느헤미야 총독으로 돌아오는데 3차 귀국이요. 3차 자파가 딱 돌아오는데 그 에스라가 본 그 에스라 7장의 말씀이 예, 돌아오는 그 기간이 주전 457년 에스라 제사장 겸 학사로 돌아올 때에 그럼 지금 2015년이니까 2015 더하기 457은 2500년이 되잖아요. 예? 세상 시간으로 2500년이 돼도 아직 70주가 끝이 안 났어요. 490년이. 하나님 계산은 7일에 62일에 한일에 합하면 70이죠. 그리고 하나님 시간이 여기 좀 하다가 한참 쉬었다가 여기 좀 하고 또 쉬었다가 하니까. 그 때문에 7일에는 느헤미야 성가고주 49일이고 62일에는 말라기 때부터 예수 초대까지 400년이라는 말이에요. 434년인데 그 다음에 한일에는 69일에 예수님이 인자로 와서 십자가에서 끊어져 죽어요. 유월절 양으로. 그 다음에 한참 계시다가 재림할 때가 2000년 후에 재림할 때가 한일의 역사가 출발이 바로 계시록 11장에 1260일이 언제 출발이냐. 다니엘 사령관이 12다 후더라. 다니엘서 해석하고 나서 그래서 75년 8월 10월부터 전 3년 그 다음 중앙재단 세워놓고 또 실현기에서 전통에 감춰놓고 한참 기다리다가 초막절 되면은 5개월이 올 때, 항추위가 올 때에 숨었던 전 3년에 준비된 종 한 구원자가
전통에 감춰놨다가 가진 고난과 고통받고 그슬려 냉가리게 되고 쫓겨나서 지붕에 잠수해야 될 때 그때 초막절에 신이 임해서 일곱 명으로 나라가 하루에 선진국가가 민족이 수식한 온 것이 5개월 역사다 그 말이에요. 알아들었어요? 또 내 혼자 하고 끝나는 거 아니에요? 줄이 잡혔어요? 그 모르면 다니엘 강의를 봐요. 다니엘 보면 그 단어 써놨으니까요. 자, 그럼 760일이 주님이 이루는데 누구를 통해서 할 때 다른 천사, 동방의 다른 천사, 인을 가진 사람, 학계 서거라세의 머리뚤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인으로 택한 사람이 그 사람 만나면 돼. 누군지 몰라도. 보여요? 만나서요? 그 친구가 돼야 돼, 친구가. 아주 친해야 돼. 예? 다니엘과 친구는요, 목숨 같이 바쳤어. 그 3년 기도도 같이 했고. 근데 대표는 다니엘과 지혜를 다니엘 받았지, 새 친구를 안 받았어요. 도하면 좋지. 근데 혜택을 같이 받아. 다니엘이가 왕보고, 왕이요, 우리 요새 세 놈으로 친구인데요, 같이 왕궁에 살아야 됩니다. 같이 가서. 알았어요? 그 친구를 잘 새겨야 복이 같이 내려. 알았어요? 자, 그러면은, 1260일 예언하는 기간이 왕권 만드는 기간인데, 이거 만나를 먹여줘요. 새일 만나. 자, 은혜 시대는 은혜 만나. 유월절 양식, 예수 피, 예수 살. 먹고 영혼 구원 받고 주님 재림 때는 육체가 구원 받았기 때문에 주님도 아버지께 받은 책을 교회와 종들에게 주면서 이거 가감하지 말고 읽고 듣고 지켜서 만나자는 거지요. 그럼 4절에요. 이게 이제 1260일 예언하는데 무슨 예언이냐? 10장 11절에 다시 예언이에요. 다시 예언. 우리 할 걸 옛날에 다 해놨다 이거예요. 이사야 말라기까지 다시 하라. 그렇게 예언서 보니 전파 안 된 것이 뭡니까? 세일이에요. 자, 새 언약의 분량은 한 능덕자와 10% 예수님과 사도들이 했어요. 자, 예수님의 성령도로 천임음 났지요. 이사야 61장 은혜의 해를 읽고 덮었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갔어요. 하늘나라로. 예언서 조금 이루고 갔어요. 은혜만 이루고 갔어요. 그런데 바울사도가 예수님의 사도로 택함을 받고 성령 오시니께 이사야 49장 8절 아시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다는 거 누가 했어요? 그거 예언은 이사야 했죠. 성취는 누가 했어요? 바울사도요. 그게 어디 기록됐어요? 어디? 하하, 어디? 고린도, 후서전서, 어? 후서야, 왜 바꿔? 몇 장? 몇 장? 하하, 무장이 안 됐구나. 6장. 6장. 아, 이게 기본적인 기초도 모릅니까? 예? 아, 바울사도가 2000년 전에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을, 깨달아가지고 성령이 알려서 고린도 교회 두 번째 편지에서 보냈는데 그걸 모르면요 참 큰일이다. 보통 문제 아니다 이거. 그 우리는 뭐하러 왔어요? 하반절 보라 내가 장차 이 황무한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준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사명이에요. 그 성령 한 절도 절반 잘라서 이루어요. 사도의 사명은 은혜 때, 우리는 환난 때. 그럼 환난 때 땅을 상속받으면은 계시록 11장에 1260일 전 3년 반에 측량을 받아야 돼. 그 측량은 예수 닮아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어 들으면요 성령이 와서 예수같이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자, 아담 누가 만들었어요? 아담 만든 분이 누구요? 지들 흙이 사람 된 거야? 삼위일체 만들었죠. 우리가 우리 형상 만들자. 근데 선악과 먹고 죽었어. 그 다시 만들어야 돼. 그래서 유월절 행 와서 피를 쏟아서 피로 사서 영혼을 먼저 만들어 놓고 재창조. 영혼 창조가 고린도 후서 몇 장 있어요? 네? 하하, 큰일 났네 이거.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야. 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아담의 선악간 지나갔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그랬죠? 이제 기억나요?
그 우리 육체는 후폐됐어요. 그건 어디 있어요? 우리 육체는 다 썩어. 그건 어디 있어요? 하하,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우리의 몸은 후폐됐다. 근데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껍데기는 늙어 70년 다 공동으로 가는데 영혼은 하늘로 간다. 영혼 구원받아서. 그 영혼 창조는 천국 복음이 다 끝났고 이제는 육체 창조. 자, 육체 창조는 계시록으로 하는데 하나님 인을 맞아라. 예? 그 입 맞은 사람이 인을 치지 인도 없는데 인을 칩니까? 예? 요즘 은근 가짜가 많으니까요. 지금 사기치는 시대요. 컴퓨터 사기, 피싱, 경제, 돈. 중국 사람이 그것도 머리가 좋아. 중국 사람이 전부 한국 돈 뺏어가요. 컴퓨터를 통해가지고. 앞으로 전화가요. 벨이 우리잖아요. 따르하고 딱 끊어지거든요. 받지 마세요. 또 핸드폰에도 전화 오잖아요. 두 번으로 끊어지면 그건 사기입니다. 만약에 이메일 오잖아요. 딱 눌리면요. 한 번에 30만 원이 날아갑니다. 30만 원이. 그런 사기꾼이 있어요. 그 핸드폰 한 번 만지지 마세요. 가만 놔둬. 전화 계속 올 때 받으면 되죠. 오다 끊어진 건요. 사기입니다. 그 왜 그렇게 치냐. 두 번 울리고 끊어지면요. 이게 친구인가 누군가 궁금해서 다시 전화하자니 그러면 내 통장에 돈이 30만 원 날아가버려. 그런 사기라요. 통장 돈 없으면 괜찮아. 깡통이 날아가겠죠. 있으면 날아간다 이게. 자, 그럼 1260일 동안 예언하는데 권세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예언 권세를, 이 말씀이 권세인데 그 말씀 본문 짝을 맞추고 연대를 알고 읽어서 내가 알고 듣는 사람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이게요. 성경 읽어도 내용도 모르고 그 교회에 뭐 성경 다독포 해놨죠. 다독포 그래프 해놨는데 읽고 생애비를 지낸단 말이에요. 읽어도요 다 잊어먹어요. 또 읽을 때 알고 읽어야 되는데 모르고 읽으면요 효과가 없어요. 밥 먹을 때 밥맛이 나요 안 나요? 예? 밥맛 안 나면 설사나버려. 소화 안 돼요. 밥맛이 좋아야 소화가 잘 되거든요. 그와 같이 성령도 맛이 있어야 소화가 된다고요. 맛이 없으면 역시나 지나가 버립니다. 5절에요. 그럼 두 감나무 두 촛대였겠죠. 두 촛대는 세계 교회가 증인이 둘이에요. 성경에 증인은 둘입니다. 그래서 두 촛대 교회 14만 4천 명 두 증인 두 감람나무 여기에 짝이 스가랴 4장에 순금 등되는 사람이 못한다는 결론을 해놓고 그 누가 하느냐? 여호와의 신이 한다. 누구를 통해서 수르바벨에게 머리돌 다림질 줬다. 그 측량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5장 보면요 하나님 모세에게 종말을 보여줄 때에 야, 너 시띠나무 잘라다가 벗게 만들어라. 그 벗게 책임자가 부사렐이 사람이 부사렐 모세가 지명했어요. 네가 가시나무 깎아가지고 가시 따고 껍데기 벗기고 개짝을 만들어라. 근데 개짝 앞에 정금 등대를 만들어라. 정금 100% 금으로 일곱 등잔 일곱 촛대를 만들어 불을 밝혀라. 그게 이 스가랴 사장의 예언이고 출애굽기 예, 나오는 모세의 벗개, 모세의 정금등대는 우리의 거울이라 그 말이죠. 그러면 결론은 계시록인데 예, 주님 11장 12절 공중 오십니다. 그 공중에 구름 타고 정월 24일 오시는 그분 만나려면은 1260일에 와야 된다. 이 단체 속에 들어야 되지. 이 단체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은 단체 역사, 그룹 역사.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세 단체 또 선지자 단체 또 천국 복음 단체 사도 단체 그다음에 다시 연 단체 단체 구원인데요. 5절에요. 만일 누구든지 만일에 저희는 두 증인을 말세 종을 해하고 잔저 해치면은 해친다는 뭡니까? 반대쪽에서. 그 해치는 역사는요, 사탄 역사인데,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버린 사람은 하나님 대적입니다. 사탄입니다, 사탄. 보세요. 구약을 봅시다.
노아가 방주에서 구원을 받고 기분 좋아서 포도농사지에서 포도주 먹고 취했어요. 예? 여러분들 기분 좀 한잔하죠? 사업가들, 야, 기분 좋게 우리 한잔하자고. 또 1차, 2차, 3차, 4차는 자빠지는 시간이요. 노아가 자빠졌어, 많이 먹고. 누가요? 노아가. 뭘 먹었는데? 포도주 먹고. 취해서 옷을 벗었어. 옷을 벗었다고요? 그런데 어떤 놈이 아버지 옷 벗은 걸, 흉을 봤어요? 사돈이야? 사촌이야? 아들? 몇째 아들? 둘째 아들. 어떻게 됐어? 저주받았잖아. 아버지 흉보고 저주받았다. 심각한 문제요. 모세 흉을 보면요, 저주받아 누가? 아론 미리암이. 문둥이 됐다고요. 인애자 저주, 인애자 보고 흉본 사람은 다 떨어졌어요. 인애자가 스가랴 3장 가는데, 이르쿵, 저르쿵, 망을 쫑글쫑글 하나 다 떨어졌다고요. 이번 차례는 수르바벨 차례예요. 이 재단과 저를 향해서 무슨 말 하든지 유의가 안 되면 떨어지는 거예요. 왜? 그게 노아의 가정, 거울로 보여줬어요. 예? 노아의 가정에 축복이 와 있는데, 노아가 실수해서, 노아도 선악과 먹은 후손 아니요. 노아가 신이요. 똑같은 사람이요. 포도주 먹고 더우니까 엎어졌지. 여러분도 여름에 엎었지, 더우면. 예? 혼자 있으면 나체야. 또, 집에서도 혼자 있으면 아무도 없으니까 옷 다 벗어. 더우니까. 근데 목욕탕 간도 다 벗어 또. 사돈도 가서. 사돈도 있는데 뭐 옷을 벗어. 근데 사람이 있으면 옷을 입거든요. 그 양심이지, 도덕이거든요. 근데 노아는 술을 취해서 도덕이 없어졌어. 옷을 벗었어. 가장 식구들이 있는 데서. 근데 셈과 야벳은 큰아들 셋째 아들은 아버지 수치를 덮어줬어요. 자식이 아버지 하체를 보면 안 돼요. 그 돌아서서 헌집을 두고 갑니다. 아버지 공 어디가 이제 보고 가서 덮어줬어요. 그 노아가 술을 깨고 나서 옷은 없어지고 헌집을 덮었는데 이거 대댕 물어봤어요. 야, 내가 뭐 했노? 아버지 벗었어요. 근데 저 하미가요, 아버지 옷 벗은 걸 강굴해서요, 우리가 덮어줬습니다. 그때 노아 입을 열었어요. 셈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큰아들, 장자권. 야벳은 물질이 창대해서 셈의 장막에 올 것이다. 이게 열방심으로 온 거고. 함은 저주를 받아라. 형제 종이더라. 그래서 흑인 종들이 리그로가 새카맣게 됐어요. DNA가 다르잖아요. 분명히 노아 할아버지, 노아 할머니는 사명제를 났는데 자식이 아버지한테잖아요. 근데 하모며 새카매 저주 자식이 아주 내 딸을 박아놨어. 너는 저주라고 새카맣게. 그 흑인여도는 크림이 없어요. 크림이 화장품이 없다고. 왜? 새카만데 뭐 바르겠어요? 그걸 우리 교훈 삼아야 돼요. 그렇게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님 이래 꽁창꽁창꽁창 말을 많이 해요. 지가 저주받아요. 택한 사람은 덮어져. 허브를 덮어줘. 그러면 복이 와요. 그 덮어줄 거요. 신문 광고 낼 거요. 네? 자, 그만 쳐하고요. 이 하늘로 가는 길이 이 거울로 구약을 보여줬으니 조심하고요. 그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 철장 건세입니다. 하여튼 말세의 종을 옆에서나 먼 데서나 저주하면 저주받습니다. 6절 저희가 건세를 가지고, 이 건세가 자녀 건세가 아니고요. 플러스 알파 철장 건세요. 하늘을 닫아 자유로운 건세인데, 이 5개월 초막절 되면요, 하나님이 예수께 준 건세를 예수님은 종에게, 요한 사도 내자에게 줘서 열매를 맺는데,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오지 못하게 하고, 예언할 동안 비오지 못하게. 그게 비가 두 가지요. 자연 계시 비가 있고요. 영적 계시인데 말씀이 안 내려요. 그 증인 건세만 일곱 명 늦은 비가 오고요. 일반 교회는 가뭄이 와요. 그래서 양떼들이 갈팡질팡하고, 우리 교회 목사님 은혜가 안 된다. 소문이 나면은 가자 얻으러 구의사 재단으로. 그래서 5개월에 다 모여요. 택한 자는. 예? 나라가 하루에
민족 순식간에. 그러면 은혜의 체험을 못하던 죽적이들은 그냥 그 남아있어. 그래서 그거는 죽적인데 푸틴이가 잡아다가 잡아먹는 거예요. 42달 동안. 그럼 5개월 1260일이 있고 여기에 본문에는 9장에 황충이는 몇 달에 활동해요? 5달. 그러니까 1260일 끝에 5달이 5개월이란 말이에요. 그 다니엘 12장에는 때를 정해놨어. 한때, 두때, 반때. 한때, 두때, 3년이요. 반때가 잘려져 있어요. 다 종합해보면은 우리가 그런 발자취로 또 가고 있습니다. 자, 하늘을 닫아 예언하는 동안, 예언을 하는 동안이 1260일인데요. 비 오지 못하게 하고, 자, 전 3년은 우리가 한 재단이 2사 19장대로 고난의 풀무로 해서 나왔고, 5개월은 세계적인 항충할란인데, 그때 쓰는 중앙재단. 또 건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자, 모세도 애굽에 열 가지 재앙 내릴 때 물이 피가 됐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자유권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증거를 마친다, 증거를 했으니까 마치지, 1260 마칠 때가 다니엘 10장의 답이 정월 24일이요. 세일의 큰 전쟁이. 그 누가 믿겠습니까? 성경을 들고 다녀도 날짜 말하면 안 믿어요. 믿음이 없는 시대요. 예수님 앞절로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18장에. 믿음이 없는 자들아, 내가 올 때 믿겠느냐? 내가 온다 갔다가 안 믿는다 했어요. 그걸 믿는 사람이 인마른 사람 14만 4천 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이 계시록 14장에 천 열매요. 그럼 여러분은 본문에 연대가 날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믿어야 되지요? 그럼 예수님이 일을 멈췄어요? 계속하고 있어요? 예? 계속한다고 예레미야 몇 장에 있어? 일을 쉬지 않는다. 여호와께서는 이 예언을, 이 묵시를 다 이룬다 했어요. 쉬지 않는다. 30장 24절이지. 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텐데, 이제 전쟁 증거 마쳤으니까 이제 죽어서 3일 반 죽었다 하늘로 갈 차례예요.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에덴도산 예빼인 마귀 사탄이는 6천년 동안 끈질기게 시온산 정부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없으면요 하나님 일 못해요. 그래서 택한 종들에게 마귀 싸워 이기라고 법을 줬어요. 7대 법을. 자, 저희 시체가 14만 4천 명이 말이요 큰 성결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자, 영적 육적이 있어요. 육적은 눈에 보이는 거고 영적은 안 보여요.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사상이 말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곳이 분명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예수가 골고다에서 죽었고 유대 땅에서 십자가에. 근데 영적으로 거기 소돔 고모라라 했어요. 유대 땅이 소돔이라 하고 애굽이라고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 못 박으신 곳이라. 그럼 소돔 고모라가 사탄의 지배인데, 사탄이가 예루살렘을 지배하고 유대 나라를 지배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만왕의 왕을 만든 것이에요. 그럼 그 예수를 죽인 사탄들이 이제 우리를 또 찾아와서 우리를 찔러 죽여, 13만 4천 명을. 그래야 포도나무도 가지도 같이 왕이 되는 것이죠. 맞아 죽을 각오됐죠? 어떻게 죽을까요? 맞아 죽을까요? 찔려 죽을까요? 엎어져 죽을까요? 어떻게 죽으면 쉬울 것 같아, 편할 것 같아? 바울사도는 참수했어, 참수. 요즘 IS가 사람들 잡아다 참수하죠? 그 동영상과 공개해가지고. 그래서 세계가 막 분노해. 나쁜 놈들. 무슨 종교가 죽이는 종교냐고. 응? 열받아서. 자, 예수는 내가 죽어야 네가 산다. 그 죽는 종교는 기독교고 죽이는 종교는 사탄 종교니까 이스마엘 IS는 사탄 단체다 그 말이에요. 그 아브라함이가 실수했어요. 응? 그 하가를 취하지 않아야 되는데 아들 놀랐고 하나님 믿음을 확실히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 책망해서. 응? 하나님은 약속을 변치 않아요. 근데 100살의 아들 주더라고요.
자, 9절.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그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그 시체가 누구 시체요? 14만 4천. 증거 맞춘 사람. 사흘 반 동안을 목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냥 길가 쓰러져서 모스크바 박아가지고 미가 4장에 보면 10절에 바벨론 가서 이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그렇게 사탄을 괴롭히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사탄에게 막 대적해. 싫어서. 예? 그 사탄 편에 있으면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 편에 있으면 사탄이 우리를 미워하는 거예요. 그 미움을 많이 받으면 하늘로 가고요. 세상에 미움만 받으면요. 못 갑니다. 예? 축구공이 축구공. 축구공. 가만히 있으면 제대로 날아가요. 누가 차야 돼요. 차야. 그 공을 잘 차면요. 떼돈 벌어. 박지성이 떼돈 벌어서. 응? 예? 공만 잘 차도 떼돈 벌어. 그 우리가 마귀한테 많이 차이면요. 하늘로 가버려. 응? 마귀가 우리를요. 미워서 발로 차면요. 하늘로 가버려. 그럼 여러분 괴롭힌 사람 많아요? 수지 맞다 이게 수지 맞아. 그럼 아니면 내가 괴롭혀? 그건 저주다 이게.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여러분 증인이 누군데? 예수 신부인데. 예수 신부가 죽었는데 왜 싫어해? 저 박수 쳐야 되지.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려 하더라. 이 죽을 놈들은요 저들끼리 파티 열어. 파티. 그래서 3일 반 후에 이겼다고 파티했는데 기뻐했는데 이 소공장이 일어나요. 또 동시에 똑같이. 그런데 순교자도 같이 와. 또 순교자도 목배인반 순교자도 변화성도 같이 올라가는 거 1차 부활에. 그 하늘이 하에 세마포 있고 백발 타고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제 속에 들어가면 이 생기가 생명이요. 그게 아담이 헐떡거리가 생기가 생명이 됐잖아요. 그럼 하나님 생기를 걷어갔어. 증거 마칠 때 다시 내려왔어요. 그래서 3일 반 동안 송장이 있다가 생기받고 올라간. 이거 에스겔 37장에 이 마른 뼈들아 말씀 받아먹고 사람 되라고. 그래 큰 군대가 됐어. 그 생기가 오니까 러시아 군대를 박살내잖아요.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그 모스크바 난리 납니다. 100년 전에 1917년도 낙하망치로 교회를 다 불태우고 때려부셨는데 대한민국에서 14만 4천 명이 5개월 끝에 소련에 들어가서 증거 마칠 때 정부가 뒤집어져. 그 3일만 죽었어. 저는 얼마나 기쁘겠어. 야, 기독교지 끝났다. 근데 생계가 와서 시체가 올라가. 그때 기절 초풍이지. 그걸 올라갔다 내려와서 잡아야 돼. 후산에만 지나면. 그것이 아마겟돈 전쟁이야. 자,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저희가 누구요? 760일 증인들이요. 구름을 타고 하늘 올라가니, 어제 같이 갈 거요? 떨어질 거요? 오늘 아침에 잘 오셨는데, 갈, 그냥 가지 못 가요? 결정시고 가요? 떨어지려면은 내일부터 오지 말고요. 같이 가려면은 계속 와야 돼. 아이고, 어떻게 새벽마다 잠도 안 자고 옵니까? 예, 하늘로 가는데 새벽이 문제요? 하루 종일 오다 켜도 와야 될 거 아니야? 하늘로 가는데. 그렇잖아요? 생각해봐요. 6천년 동안 하늘을 못 갔는데, 한꺼번에 가는 이 역사겠다면요. 잠을 못 자더라도 밤낮으로 서서히 서서히 가야 돼. 서서히 있어도 오락해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쪽에 시킨 대로. 그런데 얼마나 쉬워. 야, 하루 한 시간만 날 만나자. 새벽에 첫 시간에 또 그래, 주일날 만나자. 또 수요일 금요일 만나자 하면 몸부림치고 와야 되지. 예? 아니요? 여러분 구정 지났어요? 옛날에 서울역 앞에 밤에 담요 꼬고 자더라고요. 차포 끊어. 구정 차포 예매하라대. 요즘 그걸 안 하잖아요. 컴퓨터로 미리 예매하잖아.
아, 그 시골 가면 만나 밥 먹고 싸우 오는데 그거 뭐 합니까? 그래도 옛날 풍습이 있어. 구정에 명절에 가는데 우리는 하늘나라 우리 본부에 가는데 응? 한번 가는데 응? 담요 딱 쓰고 여기 길가에 있을 게 되는데 여기 따뜻한 불 피워놓고 그래도 왜 못 옵니까? 좀 생각을 해봐요. 응? 그래서 같이 가도록 합시다. 자, 도장 찍으세요. 아멘 하세요. 아멘. 아멘 안 하면 끝장이다. 그만 쳐봅시다. 30자입니다. 주가 인도하는 대로 내가 따라가리라. 피곤하고 공고해도 염려할 것 없도다. 여호와를 앙망하면 새 힘 얻고 올라가. 독수리와 같이 날아 승리하게 되리라. 주와 같이 가는 길은 어둠 속에 빛되니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련 속에 따라가. 주님께서 기다리는 혼인석에 들어가. 행함 따라 주는 상급 감사하게 받으리. 주와 같이 받을 영광 어찌 형언하리요. 높고 높은 영광 받아 길이 길이 누리리. 천년 안식 거쳐가서 영원 무궁 그 세계 찬란하고 아름다운 세도성을 받으리. 아멘. 기도드립시다.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어 지옥불에서 나올 수 없는 죄인들을 주님이 대지 형벌을 받으시고 우리를 율법에서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시고 은혜로 자라나게 하시고 이제 시련기에 고난의 풀무에 던져서 말씀을 먹여주면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이 다 끝나면 이제 들림받고 주님 만나러 가야 되겠는데 이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남은 종들 대기해 주시고 모아주시고 천 열매를 원하신 아버지 6천년 기다린 열매가 새일 창조로 이루어지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를 알고 항상 주야로 묵상하고 세상 일은 나그네 길이니 이로 양심을 얻으면 되고 하늘로 가는 인격체가 되도록 다시 창조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